gotta get up. Hey. 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금주 인기 가요 톱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우리 흥은 못 맞지? 우리 아이돌은 못 맞지?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살랑살랑 부는 봄바람과 함께 나타난 명창강아지 김재환입니다. 순얼방음, 순진한 얼굴에 방탕한 음색 신조어의 창시자이자 원조인데요. 음색으로 사람 홀리는 김재환은 못 맞지? 오늘은요, 한국의 브로노마스 김재환씨와 금주의 인기가 톱10 달려봅니다. 가자! 유재필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만우절에 찾아온 남자 이슬재 느낌표에 느낌 있는 남자 재필이에요. 반갑습니다. 네, 만우절에 정말 거짓말처럼 나타난 남자 예, 보컬 천재 명창 김재환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환입니다. 반갑습니다. 4월의 첫날 또 이 스튜디오가 환해지네요. 와, 감사합니다. 빛나요. 네, 정말 오랜만에 러브게임 함께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잘 지내셨죠? 네, 너무 잘 지냈습니다. 아, 봄바람으로 컴백을 해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흔히 생각하는 예, 명랑, 발랄, 산뜻 예, 이런 봄바람 제목을 생각하고 플레이를 했더니 전주부터 너무 느낌이 남다른 거예요. 맞습니다. 예, 어떻게 처음에 듣자마자 마음에 딱 들었어요, 이 곡? 전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처음에 그 휘파람 소리가 너무나 아련해가지고 귀를 사로잡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열심히 녹음을 했습니다. 근데 키가 너무 높은 게 아닌가? 어땠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너무 높아서.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하면서 가이드를 들을 때부터 아 이거 소화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열심히 해보니까 가능하긴 하더라고요. 그 키가 어느 정도였어요? 키요? 옥타브가 거의. 뭐 애드립으로 하면은 3옥타브까지 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 도, 2옥타브 시, 도까지 해서 그 예전에 막 그 넥스트 레벨 그 원키로 여자 곡들을 막 부르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잘하는 건 알았지만 이제 라이브도 계속 해야 되는데 이걸 살짝 낮춰서 만약에 녹음을 하면 어때요? 아예 녹음 안 하셨나요? 그렇게는? 네, 그 아무래도 제 시도를 안 했어요. 작가님께서 이 키로 만든 의도가 있으시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맞춘 거예요. 네, 저는 항상 작가님들 곡을 받을 때는 그 작가님들의 의도라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좀 뭐 디테일이나 이런 것도 다 준비를 해가는 편입니다. 뭐든지 맞춤형으로. 그래서 이 곡은 참 듣기는 좋으나 노래방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이 전 노래를. 절대 못하죠. 뚜뚜뚜루루. 뚜뚜뚜루. 응원법도 어려워 사실.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아마 뒤에 또 차차 우리 앨범에 관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김재환 씨가 주인공이고요. 봄바람이 주제입니다. 이번에 봄바람으로 컴백을 하셨기 때문에 봄하면 생각나는 노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예전에는 어떤 음악들이 사랑을 받았고 요즘에는 봄 노래가 어떤 곡들이 또 많이 들려오고 있는지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릴 거예요. 먼저 추억의 봄 노래부터 시작합니다. 이제는 바래진 우리의 봄날 그리다 그리다가 먼저 수없이 다시 그리고 봄을 그리워하며 절절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세 명의 하모니가 돋보이는 어반 자카파의 봄을 그리다가 추억의 봄 노래 7위 차지했습니다. 아유, 어반자카파도 뭐 보컬 하면 뭐 숨가쁘죠. 너무 좋네요. 너무 잘하죠. 봄을 그리다가 흐르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조연아 씨가 너튜브
현재 조연아의 목요일 밤으로 많은 게스트들이 오고 가면서 예, 상당히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예. 토크도 너무 잘하더라고요, 조연아 씨가. 너무 재밌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재환 씨도 이제 회사 너튜브가 있잖아요. 예. 이번에 제가 카이 씨하고 로버 챌린지 한 거 네. 지난주에 봤는데 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 로버. 너무 아, 잘하고 엠믹스하고 한 것도 챌린지 봤는데 아, 예. 그 손동작이 많아가지고 엄청 예. 뭐 막 헷갈리잖아요. 맞아요. 그, 근데 너무 잘하셔서 아 감사합니다. 할 때 어려움 없었어요? 특히 엠믹스 거. 사실 카이 선배님도 그렇고 예. 엠믹스 분들도 그렇고 너무나 춤으로는 인정을 많이 받으신 분이잖아요. 예. 그래갖고 약간 좀 긴장도 많이 했어요. 재환 씨도 춤으로 잘 추시면서. 아, 근데 춤 또 최고죠 우리 재환 씨가. 하여튼 저는 근데 자신감은 있는데. 근데 짧은 시간에 주변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해주질 않으셔서. 아니 누가 인정을 안 했어요? 아, 우리 네. 인정합니다. 우리가. 우리는 아는. 아, 그러면 중부합니다. 근데 이제 짧은 시간에 막 그런 안무를 숙제해서 네. 해야 되니까. 맞아요. 특히 걸그룹 같은 경우는 안무 뭐가 너무 많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래도 지금까지 안무를 해온 게. 네. 많이 있으니까 도움이 됐어요? 몸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그래도 많이 늘고 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 이번 챌린지를 통해서 챌린지를 통해서 네. 나의 숨겨져 있는 실력을 이제 알게 됐군요. 그쵸. 더 많이 예, 예. 아니 이 정도 되면은 댄스곡 한번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다음 앨범이나 예 어때요? 사실 그 댄스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예. 저희 팬분들만 아시고 사실 예. 대중분들은 제가 춤추는 거 잘 모르세요. 왜냐면 발라드로 좀 많이 아시더라고요. 아 근데 왜 누나 같은 명곡은 우리 예. 가끔씩 막 신청도 많이 들어와서 틀고 하는데 예. 그 댄스 너무 즐겁고 흥겹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 이번에 조금씩 변화를 주고 싶어서 네. 그 불의 명곡 윤도현 형님 편에서도 네. 네. 우승하셨잖아요. 예, 춤추면서 하는 무대로 사춤대기 예. 예, 좀 증명을 어떻게 저 스스로 좀 한다고 했고 인정. 이 봄바람도 춤을 좀 넣고. 오 맞아요. 그래서 1주차는 아니지만 2주차부터. 아 맞습니다. 예. 오. 네. 안무 버전 들어갑니다. 아 제가 1주차만 봤나 봐요. 아 네네. 예. 네. 2주차부터는 이제 네. 안무 그거는 어떻게 재환 씨의 아이디어인가요? 아무래도 회사. 예. 랑 저와 함께 이제 상의를 통해서 한 거 오늘부터 딱 시작이라 사실 그럼 2주차 때 그렇죠 네. 이제 우리가 뮤직비디오에서 봤던 예, 이런 맞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열심히 춤추겠습니다. 기대할게요. 알아봐 주십시오. 네네. 아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명창으로만 아시고 우리 재환 네. 씨가 춤을 너무 잘 추는데 네. 이제 서서히 알리면 되죠. 댄스 뭐. 가수 예 댄스 가수입니다. 계속해서 요즘 봄 노래 7위 공개합니다. 이분의 목소리, 퍼스널 컬러는 봄 웜톤 같아요. 간질간질 설레는 음악을 제일 잘하는 볼빨간 사춘기에 나만 봄이 요즘 봄 노래 7위 차지했습니다. 나만 봄 볼빨간 사춘기입니다. 좋다. 우리 볼빨간 사춘기는 엑소 백현 씨하고 나비와 고양이라는 듀엣곡을 발표해서 지금도 많이 신청곡으로 옵니다. 우리 재환 씨는 이번에 그 우진 씨하고 예. 예, 협업을 서로 그러니까 품하신 거죠? 그렇죠. 예. 파라다이스에 도와주고 네. 그죠? 맞습니다. 서로 이제 필요할 때 연락하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 사이입니다. 아, 예. 비비 사이. 네. 아, 네. 아, 이 작업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된 건지. 네. 먼저 우진이가 연락이 왔어요. 네. 형 좀 그 브루노마스가 하는 그런 탑라인의 발라드가 있다. 근데 무조건 형이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예.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와서 들었는데 처음엔 되게 러프하게 왔어요. 예. 그래서 잠깐만 우진이가 발라드를 노래를 부르네? 예. 진짜 노래 욕심 많이 내는구나 예. 싶어 하고 듣는데 노래도 많이 는 거예요. 노래 잘해요 우진 씨. 네, 노래 잘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녹음실에 가서 또 열심히 우진이의 예. 그 좀 충족 시켜주고 싶어요. 디렉팅 할 때 열심히 좀 했습니다. 아 근데 네. 우진 씨가 너무 재밌는 게 처음 접근이 브루노 마스로 딱 접근을 하면 네. 네. 네 우리 한국의 브루노 마스 하면 또 재환 씨가 저도 혹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진짜 센스가 진짜 한마스. 센스가 있습니다. 그 친구 진짜. 네. 아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또 같이 우진 씨하고 작업해 보니까 어땠어요? 네.
뭔가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옛날. 그리고 가사에 꼭 그런 예. 약간 향수를 일으키는 가사들을 또 쓰더라고요. 네. 우진이가 저랑 작업할 때 예. 그래서 너무나 좋았고 앞으로도 이런 비즈니스 관계가 좀 쭉 오랫동안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에 네. 무대로도 뭐 하나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음원만 좋죠. 말고 예. 또 춤하면 우리도 우진씨인 거 알죠? 그쵸. 예. 그래서 또 춤 같이 너무 좋죠. 콜라보하면 또 반대로도 해보시고 그럼 그쵸. 그럼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진씨가 래퍼지만 정말 래퍼 중에서 또 뛰어난 보컬의 래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몇 명 안 되는데 그중에 예. 우진씨가 진짜 좋은 보컬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나중에 두 분의 협업과 콜라보 무대 기대할게요. 혹시 괜찮으시면 좋습니다. 비즈니스 사이끼리 편지 한 통 남길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우진씨. 저 김장입니다. 이번 나를 그리다 노래 저한테 요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진짜 작업 너무 즐거웠습니다. 파라다이스 얘기해야죠. 파라다이스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 회사에서 너무 좋아해요. 다음에도 또 연락 한번 드릴 테니까 그때 또 주고받고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진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랑해요. 네, 네. 사랑합니다. 자, 계속해서 추억의 봄 노래 6위 공개합니다. 대학교 입학하고 개강하고 4월이면 CC 좀 생겼겠네요. 부럽다 부러워. 풋내음 가득한 페퍼톤스의 캠퍼스 커플이 추억의 봄노래 6위 차지했습니다. 피처링 옥상달빛 페퍼톤스 캠퍼스 커플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요즘 봄노래 6위 공개합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면 따뜻했던 지난 추억이 떠올라요. 이 노래를 들으며 여러분도 추억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체불가 보컬리스트 김재환의 봄바람이 요즘 봄노래 6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감사합니다. 김재환 봄바람 흐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봄바람 응원법 예, 네. 영상 봤는데 정말 일타 강사처럼 예, 딱딱 칠판을 찍으면서 맞습니다. 설명 너무 잘해주시더라고요. 정경호 씨처럼 예. 네. 너무 잘해줬는데요. 네, 촬영할 때 시간 좀 걸렸나요? 어땠어요? 뭔가 신들린 듯이 쭉쭉 갔어요. 그래요? NG 네. 없이 가셨어요? 네, NG 없이 그냥 너무 편하게 네. 근데 저도 그 영상을 샤워하면서 두세 번씩 보는데 예. 제가 제 영상이지만 예. 너무 웃겨가지고 재밌어서 예. 네. 아니 근데 선생님 이게 설명은 네. 쏙쏙 들어오는데 네. 박자를요 네. 박자가 좀 어려워요 이게 박자가 어렵습니까? 박자가 어디는 쉬고 세음절이 들어가고 네. 어디는 또 붙여가지고 들어가고 네. 보충 수업 해주셔야 되는 네.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거? 학생 연습 부족입니다 사실 아 소연 학생 연습을 좀 더 열심히 하셔 집중을 하셔야 돼요 아 집중을 해야 돼요? 반복 연습 이게 어렵더라고 이게 반복하셔야 지금 약간 선생님 모드 다시 나온 것 같아요 네. 소연 학생 연습 윈드 중에 또 저처럼 또 헤매는 분들 어떻게 반복 학습이 답입니까? 선생님 의심하지 마세요 선생님입니까? 안수현 학생 계속 대묻지 마세요. 답나네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반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더라고 박자가. 어려워요. 예, 맞아요. 어려워요. 예. 자,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우리 아직 윈드들이 모르는 비하인드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뭐 제일 힘들었던 씬이라든지. 제일 힘들었던 예. 씬은요.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뮤직비디오. 네네. 무릎을 꿇고 네. 이제 손에 꽃을 이렇게 그 손바닥 위에 꽃을 이렇게 올려두는 네네. 장면에서 네. 엄청 추웠거든요. 그리고 촬영에서 제일 마지막 촬영이었어요. 그게 그 씬이. 도입부가요. 근데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네. 물이 파져가지고 너무 추워. 아프잖아요. 아스팔트. 네, 네, 네. 그거 참으면서 추위랑 막 덜덜덜 떨고 어깨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추우니까 감독님 어깨 내리라고. 그래서
집중해서 그 덜덜덜덜 예, 그 신이었군요. 네. 그 뒤에 하얀색 그 커튼이 막 휘날리면서 재환 씨가 이제 노래할 때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야만 예. 그 커튼이 연출이 잘 되잖아요. 아, 맞습니다. 사실 예. 그런 신들이 좀 오래 걸렸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빨리 끝났나요 그런 건? 그래도 제가 저희 회사분들 그리고 촬영 같이 해주신 감독님 팀하고 예. 여러 번 작업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잘 알다 보니까 아. 금방금방 가더라고. 아, 네. 그리고 가장 아름다웠던 건 손에 이렇게 테이핑 하신 거예요. 꽃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출하신 건지. 저희 스타일리스트 분께서 네. 되게 꽃꽂이라듯이 네. 손을 달라고 하더니 네. 붕대를 감으려고 하길래 아. 이걸 왜 감으시냐고 하니까 네. 거기 꽃을 이렇게 꽃꽂이를 하시더라고요. 아, 붕대를 감고 네. 네. 아, 그럼 테이프 들어가진 않았군요. 네, 하고 이제 안쪽에 살짝 고정 정도. 아, 네네네. 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예.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약간 새로운 패션 트렌드가 될 수도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봄에 꽃과 남자. 네, 벚꽃놀이 보러 갈 때 네. 그렇게 테이핑해가지고 같이 맞아. 손잡고 그러면. 그렇죠. 아니 그리고 또 사진 촬영 촬영까지 할 수 있잖아요. 하고, 근데 안에다가 붕대를 여러분 감으시고 그 거기에 이제 꽃을 꽂으셔야 된다는 거. 그렇죠. 네. 컨텐츠로 어떻게 아이디어로 괜찮죠? 써야 되나요? 괜찮은데요? 네네. 괜찮은데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누워 있는데 꽃 가루가 이렇게 탁 떨어지는 그 씬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예, 예. 재환 씨 누워 있고.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도 여러 번 촬영 갔나요? 사실 저는 그 씬을 찍을 때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누워서 아 이게 내 얼굴이 예쁘게 나올까? 아, 눈 감고 있을 때요. 아, 그런 생각 하시는군요. 누우니까. 예. 그죠. 얼굴이 아무래도 펑퍼짐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빛이 있으니까 눈도 못 뜨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게 나오지 않을까 해서 봤는데 너무 잘 나왔죠. 그래도 예쁘게 네. 잘 포장해 주셔가지고. 네.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네. 다행이에요. 그런 걱정 저만 하면 돼요. 어제 정말 명장면이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네. 봄바람 많은 분들이 뮤직비디오 검색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추억의 봄 노래 5위 공개합니다. 봄바람이 날리면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봄 캐롤이란 단어를 만들어낸 분들입니다. 벚꽃 연금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엔딩이 추억의 봄 노래 5위 차지했습니다. 버스커버스커 벚꽃 엔딩 뭐 네. 너무나 재환 씨와도 예, 인연이 있는 곡이라 예, 불후의 명곡에서 예, 이 곡을 부르기도 했었고요. 멋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불후의 명곡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했는데 예. 평소에 항상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던 그 윤도현 선배님 편에서 네. 그래서 더 좀 뜻깊었을 것 같은데 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우승했을 때 축하 축하. 저는 진짜 엄청 울었어요. 네. 엄청 울고 막 형님한테 안기고 막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성덕 진짜 오히려 선배님 편이어서 너무 편하게 무대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네 너무 편한 형님께서 앉아 계시니까 네. 막 진짜 재롱잔치 하듯이 형 나 좀 봐요. 네 자 열심히 했어요 하면서 막 이렇게 박수 11번 네, 네. 맞아요. 예 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뜻깊습니다. 그래 진짜 네. 성덕인데 거기다 최종 우승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끝나고 예. 혹시 네. 윤도현 씨가 해준 말씀 있으세요? 그냥 계속 놀리시더라고요. 뭐라고요? 예 운다고. 또 울어 울보야 울보. 예 울보야. 잘 따라하시네. 아니 예전에 복면가왕인가 어디서 봤을 때도 행복의 눈물의 의미를 알 것 같다 막 이런 얘기 맞아요. 했었잖아요 재환 씨가. 와. 그게 무대 위에서 예. 가끔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노래하다가 내가 진짜 이게 행복하구나 노래하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딱 노래 다 끝나고 진짜 제 자신한테 야 너 진짜 열심히 왜냐면은 제가 전날에 일본에서 콘서트가 있었어요. 네네네. 오사카에서 근데 스태프분들하고 이제 다들 뒤풀이를 하셨어요. 아이고 막 좀 남아비료도 마시고 너무해 너무해. 근데 저는 그 자리에서 혼자 샐러드만 계속 먹고 물만 한 20잔 마시고요. 다음날 그 공연 때문에 무대 때문에 그쵸. 그래서 막 그렇게 해서 참을 거 다 참아내면서 인내하면서 만든 무대이기 때문에 더 막 진짜 고생했다 너 진짜 야 최종 우승 했으니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또 뭐 안 했어도 사실 형님 앞에서 열심히 한 거 보여드린 것만으로도 의미가 너무 있는데 의미가 있는데 결과까지 결과가 좋으니까 눈물이 난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그 전날 못 먹었던 이런 음식들은 이 무대가 끝나고 나서 좀 많이 챙겨 드셨나요? 끝나고 좀 먹었습니다.
너무 먹었습니다. 아, 어떤 거 드셨어요? 끝나고. 아니 뭐 여러 가지 예. 튀김부터 해서 아이고. 국물까지 그쵸. 나트륨 섭취 막 하루에 예. 한 6,000mg 이상한 것 같습니다. 아유, 6,000mg 보통, 이상. 네 기초 그게 네, 기본이 2,000인데. 네. 그 정도로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행복의 음식이었네요. 괜찮아요. 보상도 해줘야죠. 네, 여러분 검색해서 이 무대 좀 많이 봐주시고요. 요즘 봄 노래 5위 공개합니다. 에이핑크의 메인보컬이자 배우로서도 성공을 이룬 분이죠. 정은지표 봄캐롤 너란 봄이 요즘 봄들의 5위 차지했어요. 박서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함께하고 있습니다. 개그맨 유재필 그리고 봄바람으로 컴백한 김재환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끝난 뒤에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너튜브 검색창에 김재환 러브게임 혹은 김재환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추억의 봄노래 4위 공개합니다. 봄은 또 라면 먹고 갈래요? 영화 봄날은 간다 OST로 큰 사랑받은 자우림 김유나의 봄날은 간다가 추억의 봄노래 4위 차지했어요. 봄날은 간다 김유나 계속해서 요즘 봄노래 4위 공개합니다. 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벚꽃이 그렇게도 예쁘디 바보들아 결국 꽃잎은 떨어지지 니네도 떨어져라 몽땅 망해라. 솔로들을 위한 봄노래가 탄생했죠. 봄이 그렇게나 좋냐 멍청이들아 를 외치지만 정작 이 노래를 부른 분은 유부남이라는 점. 10cm의 봄이 좋냐가 요즘 봄노래 4위 차지했습니다. 10cm 봄이 좋냐 흐르고 있습니다. 10cm는 매년 연말에 콘서트를 합니다. 재환 씨도 1월에 소극장 콘서트를 열었었잖아요. 맞습니다. 파란 윈드봉 물결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그냥 항상 좀 벅차고요. 항상 설레이고요. 약간 저희 팬분들 만날 때는 항상 좀 첫사랑이 떠오르는 첫사랑 느낌입니다. 네. 감동 많이 또 받았을 것 같아요. 에너지도 네. 많이 받고 맞습니다. 이제 또 페스티벌 철이잖아요. 4월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기저기 초대를 또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페스티벌에서 보통 노래 부를 때 좀 반응 좋은 곡들은 어떤 곡이 있어요? 재환 씨 곡 중에 제 곡은 약간 안녕하세요나 어떤 날엔 네 어떤 날엔 대중분들께서 좀 좋아해 주시는 곡들은 네네. 그렇습니다. 누나는 어때요? 누나 누나도 좋죠 반응. 누나 되게 반응 좋아요. 얼마 전에 그 박재범 선배님 드라이브 네. 가서 또 막 관객수 내려가가지고 막 이렇게 손잡고 불렀거든요 관객분. 최고예요. 난리 났겠다. 근데 그거 이제 방송 봤는데 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공연할 때 그냥 내려가가지고 아 그쵸 하려고요. 그것도 샤워하면서 한두 번 보세요. 아 그거요? 네, 맞아요. 샤워하면서 딱 틀어놓고 아이패드로. 네. 진짜 경험이 계속 이제 쌓이고 있어서 네. 앞으로는 이제 또 무대 밑으로도 우리 재환 씨가 다가갈 맞아요. 수 있으니 네. 우리 윈드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예,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억의 봄 노래 3위 공개할게요. 싶다, 안고 싶다, 내 곁에 있고
성발라표 따뜻한 봄노래죠. 성시경의 너는 나의 봄이다가 추억의 봄노래 3위 차지했습니다. 성시경 너는 나의 봄이다 흐르고 있습니다. 성시경 씨는 최고의 보컬이기도 하지만 예, 너튜브에서 뭐 요리하고 예, 이런 거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또 미식가로 먹고 이런 그쵸, 것들 예. 재환 씨도 생선 요리 이런 거 좀 한다고. 어, 맞습니다. 네. 와, 그런 것까지 다 그렇죠. 알아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또 알아서 도시횟집 이런 데서도 섭외한 거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분들은 네. 전혀 몰랐나요? 예, 네, 아마 그러셨을 것 같고요. 아, 저 가가지고 알바생. 사실 알바생으로 가가지고 네. 생선 살아있는 생선 처음 잡아봤거든요. 아, 근데 그게 사실 그분들한테는 네. 익숙하지만 재환 씨는 네. 그 팔떡팔떡 생선이 우와, 막 도마 위에서 춤을 추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근데 무서운데 하물며 그거를 눈을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면서 아, 그거를 엄지손가락으로 눈을 눌러 그 비늘을 막 네. 벗기는 거 하는데 저 그거 무서웠어요 사실. 그거 어떻게 해요? 아무리 장갑을 껴도요. 이렇게 누르잖아요. 네, 그러면 입하고 눈 느낌이 계속 느낌이 계속 살아있는 게 느낌 나요. 걔가 그 팔딱팔딱 그 숨쉬는 게 나죠. 그 손에 진짜 사람 얼굴에 손대고 있는 그런 아, 느낌도 아, 나고 너무 무서워. 진짜 무서워. 했죠. 어떻게 팔아야 되니까 네. 어떻게 했죠. 막 옆에 이태곤 선배님한테 그지고 하니까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 막내니까 네. 막내니까 덜덜덜덜덜덜 네. 초인적인임으로 그래 근데 사실 그게 너무 진짜 팔딱거리니까 네. 하, 근데 그 손으로 느껴진다는 게 너무 그러니까. 그 너무 와닿잖아요. 너무 무서웠고 근데 너무 웃겼던 게 한편으로는 계속 선배님들께서 네. 야 너무 예쁘다 이러면서 생선을 아. 보시고 야, 너무 예쁘지 않니? 너무 너무 귀엽고 너무 예쁘고 너무 아름답지 않니? 하시고 네. 한 30초 있다가 그거를 목을 따시고 아~ 내장 옆에 지르니까 아~ 어 이게 뭐지? 아, 선배님들 아, 진짜 저도 그랬어요. 예쁘다면서요. 어, 그 영상 보면서 아 재환 씨 식은땀 많이 났겠다 싶었는데 또 너무 재밌었던 거는 그렇게 식은땀을 빼고 네. 또 썰어주니까 또 맛있게 먹는 거예요. 네. 맛있었어. 먹는 것도 맛있어. 아 똑같으시네요. 너무 맛있어요. 아, 어떡해. 사람들 맛있게 먹어가지고 아 진짜 네. 예, 알바생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 그 생선 그 손질하는 거였나요? 어 생선 손질이랑 예. 그 서빙도 같이 했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그때는. 두 개를 같이 했어요 저는. 아, 예. 아무래도 첫 해다 보니까 예. 그래서 어, 엄청 바빴습니다. 그 힘들었죠. 알바가 쉬운 게 아니다 역시.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네. 우리는 너무 재밌었고요. 아, 예. 예, 앞으로 또 다른 예능에서도 우리 재환 씨한테 연락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그 요리 해 먹는 거 중에 생선 요리 중에는 그래도 좀 제일 자주 해 먹거나 이런 거 뭐가 있어요? 저는 사실 자주라기보다 맨날 네. 하나만 먹어요. 네. 어, 뭐예요? 좀 그 참고등어 있잖아요. 네. 맨날 그거만 먹어요. 등 부는 생선. 네. 네. 맨날 그거 이렇게 대표 이렇게 해동 시켜서 네. 칼집 낸 다음에 네. 레몬 뿌려서 이렇게. 네. 냄새 잡고 잡고 네. 그 놓고 계란 후라이 3개 해놓고 네. 계란 빼고 그 거기다가 이제 생선하고 아 그러니까 사실 이건 단백질 덩어리네요. 그쵸. 맞아요. 지금 그래서 탄단지 지킨다고 네. 거기다 김치 정도 먹고 아. 하고 맨날 현미밥 지어갖고 혼자 아, 먹고 식단 하시려고 네. 진짜 푸른 생선 드시나 봐요. 좋아하기도 네. 하고 근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네. 어 이렇게 다이어트 하면은 나 진짜 평생 할 수 있겠다 네, 1년 내내 우와. 이것만 먹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시간도 빠르게 가능하고 요즘에도 디퓨저가 계속 집에 많이 있나요? 아, 네 디퓨저 이번에 꽃향기 나는 오, 걸로 예, 했거든요. 예, 예. 저희 팬분들 선물한 그 향이 네, 있어요. 네, 아, 그래서 뭐 내가 생각해도 뭐 향이 너무 좋다며. 예.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예. 방에다 해놨거든요. 예. 디퓨저를. 예. 근데 딱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꽃향기가 나니까 아, 좋아요. 막 꽃밭에 온 것 같은 그렇구나. 느낌이 들어요. 아 우리도 좀 해놓을까 그랬네. 아 그렇네요. 아 괜찮습니다. 아 근데 이제 뭐 매력 있습니다 스튜디오만. 예. 아 그 꽃향기와 그 생선 요리했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합해지면 그러면 어떤 약간 좀 이상할 것 같은데 어떻게 꽃밭에서 아, 먹는 느낌인가요? 아 꽃밭 아쉽게도 꽃밭은 아니고요. 예. 생선 요리할 때는 안방 문을 그래서 닫아놓고 아 그쵸 그 생선 요리할 때는 이제 문을 환기를 시켜 그렇죠 이제 아. 후광을 좀 세게 틀어놓고 예. 그리고 하나 팁이 어 알려주세요 있다면 예. 후라이팬에 예. 생선 두고 뚜껑 닫잖아요 예. 그러고 하다가 연기가 피어오르면은 예. 이제 그 연기가 냄새가 예. 막 퍼지면서 방 안에 차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예. 살
쫙 열어서 이렇게 스냅으로 �집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열, 완전히 열지 말고요. 네, 네. 근데 그게 되나 우리가? 그 다음에 후광에다가 네. 이렇게 열어갖고 그 연기를 바짝 후광에다가 보내요. 후라이팬을 그냥 손으로 들으라는 거죠. 이 하늘 위로. 네, 네. 그렇죠. 후광 쪽으로 위로. 네, 네. 바짝 그냥 들어서 연기를 빨아들이게 한 다음에 그리고 스냅으로 빨리. 살짝 열어서 스냅으로 빠르게 하고 닫고. 이거 재환 씨니까 하는 거지 못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근데 후광 쪽으로 올려서 하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거 한번 해볼게요. 조금 나아요, 조금. 그렇죠. 아 왜냐면 생선 냄새 때문에 생선을 배달해서 먹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아 맞아요. 예, 예. 근데 이런 팁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씨 강사님 해도 될 것 같아요. 요리 강사까지. 설명 너무 잘하죠. 컨셉 오늘 약간. 그러니까요. 선생님. 이 정도면 부캐. 일타 강사, 일타 강사. 네, 일타 강사 컨셉. 예, 축구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못하는 게 없어. 아 축구 배워. 가야겠어요. 네. 네. 아니 왜냐면 이 성시경 씨 노래 나와가지고 옛날에 그 좋을 텐데 그 우주 씨하고 같이 맞아요. 예전에 했었잖아요. 예. 사실은 두 분의 공통점이 많은 게 우주 씨도 축구 엄청 잘하고 같이 했었어요. 네. 예. 그리고 또 곡을 우주 씨도 엄청 잘 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도 싱어송라이터고 예. 공통점이 많아가지고 제가 항상 두 분 생각하면 같이 이렇게 떠올리거든요. 저도 승현이 굉장히 좋아해요. 아티스트로서 좋아하고. 네. 거기도 사실 콜라보 계획이 혹시 있나요? 거긴 축구하는 사이, 비즈니스 사이는 아니고 축구 저희는 사이. 비즈니스는 아니고요. 예, 예, 축구하는 사이. 저희는 축구 축구 관계입니다. 네, 네. 아, 축구 관계. 아니 근데 아이돌 축구에서 내가 랭킹 3위 안에 든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재환 씨.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내 생각에 예 그렇죠. 네. 자칭. 네. 그러면 나머지 두 분 누구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제 빠질 수 없는 분이 네.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윤두준 형님하고 네. 그렇죠. 한 분은 얼마 전에 제가 같이 찾는데 깜짝 놀랐는데 네. 임영웅 씨랑 어떻게 기회가 돼서 같이 차게 네. 됐어요. 네. 사적으로. 네. 근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우리 우주 씨 빠지나요? 아 맞다 승현이. 우주 씨 이거 선수로 했던 그러면은 친구인데. 사실 두준이 형 많이 했으니까 네. 지금까지 네. 몇 년 동안 1등이니까 많이 그 자리를 지켜오셨으니까 예, 예, 예. 이제 저희 MG가 MG 포메이션으로 그럼 MG 탑3로 해야 되겠네요. MG 탑3로 예, 뭐 저 승현이 영웅 씨 네 뭐 임영웅 씨 이렇게 해가지고 예, 예, 예. 3명 네네네. 하겠습니다. 탑3 이게 여러분 이제 축구를 진짜 너무 잘해가지고 네. 예, 놀랍습니다. 예, 탑3 이렇게 네. 저희가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계속해서 요즘 봄 노래 3위 공개할게요. 전환 메인보컬 썰이 있는 명창돌이죠. B2B 봄날의 기억이 요즘 봄노래 3위 차지했습니다. B2B 봄날의 기억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다 명창들이 다 모여있죠. 이 팀도 대단한 팀입니다. 예. B2B 창섭씨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하면서 솔로 라이프를 보여줬는데요. 네. 재환씨는 솔로 라이프 하다가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다시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셨다고. 그러다가 네. 다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왔다 갔다. 그러면 다시 들어간 이유 얘기해 주시고 다시 나온 이유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고민 중이거든요. 네. 제가 좀 멀리 살고 있다가요. 네. 사실 근데 제가 좀 나이도 좀 어리고 네. 그때 좀 이 내면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네. 좀 막 잠 막 혼자 있는 것도 좀 무서워하고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했어요. 네. 자신 있게 살겠다고 나갔지만 네.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사실 그 집에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돼서요. 네. 너무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자 해서 들어갔다가 네. 네. 또 들어가 있으니까 네. 이제 뭔가 좀 이제 어때요? 나이도 이제 있고 한데 좀 자립심도 좀 길러야 하고 스스로 좀 뭔가 좀 많이 해보고 싶은 뭐 작업이라든가 그런 네. 것도 또 필요하고 그래서 다시 나왔죠. 고등어도 구워야 되고. 예, 아니 혼자서. 부모님은 뭐라 그러세요? 들어온다 그랬더니 또 나간다 그랬다가 예. 부모님 반응은 어때요? 그냥 뭐 아버지는 약간 예. 이런 느낌이죠. 아이 새끼 이거. 이놈 봐라. 그냥 뭐 뭔지 아시죠? 알죠 알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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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투비 육성재 씨가 연기자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재현 씨도 이번에 뮤직비디오에서 이제 연기하는 모습들도 이제 얼굴 타이트한 샷들도 이제 많이 봤는데 네. 본인 연기하고 싶어요? 아니면 OST 불러보고 싶어요? 저는 사실 그 가수로서의 네. 욕심이 더 많아서 되게 많고 네.
가수로서 뭔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요. 그래서 더 노래를 하고 싶지만 네. 근데 약간 제 속에 아 뭔가 제 꿈틀거리는 아, 연기에 대한 불씨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언제 그렇게 느꼈었어요? 그냥 평소에 약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이거를 아직 시작해보지 않았는데 나 이거 하면은 괜찮을 잘할 것 같아요?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뭔가 그런 마음? 것들이 있잖아요. 취미도 아니, 그렇고 평소에 그래도 드라마를 막 또 즐겨보는 스타일도 아니면서 맞아요. 그죠? 드라마 잘 안 보는데요. 근데 어떻게 이런 마음이 또 꿈틀꿈틀 올라올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좋아하는 롤모델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음악은 제 롤모델이 뭐 브루노 마스나 어렸을 때 뭐 박효신 선배님, 나얼 선배님, 뭐 김원수 선배님 막 이렇게 있었는데 그쵸. 그 길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보면서 아 계속 꿈을 키우고 희망을 갖고 꿈을 키웠는데 이렇게 항상 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그 황정민 선배님 배우님 너무 그 닮았다는 얘기도 좀 들었어가지고 방금 얘기하니까 어디가 닮아요? 얼굴이? 네, 얼굴이 좀 닮았다는 얼굴이 얘기 어디가 닮아요? 아니, 살짝 그 천상 그 이미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황정민 배우님 막 너무 좋아해서 야, 그러면 나중에 황정민 배우님이랑 같이 연기하거나 혹은 황정민 배우님의 영화에 OST 부르면 난리 나겠네요 또. 와. 근데 사실 제가 연기를 아직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아, 그렇죠. 아직은 해본 적 없죠. 근데 직감이란 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 뭐 꿈을 꾸다 보면 또 언젠간 이루어지니까요. 그냥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게 지금 제 멘트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이제 드라마 제작진 여러분, 우리 재환 씨 하면 사실은 우리도 이제 명창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드라마 쪽으로 생각을 잘 못 하거든요. 근데 우리 재환 씨 마음속에 또 이런 꿈이 있다고 하니 재환 씨하고 잘 맞는 캐릭터가 있다면 우리 김재환 씨 앞으로도 연락 한번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그려지지가 않네요. 제가 그쵸? 연기하고 있는 그림이 상상이 안 돼요. 저도 상상이 안 되는데 본인이 또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 언젠가 또 이루어지더라고요. 네, 뮤직비디오에서 또 멋진 연기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박지훈 씨의 연기를 능가하는 약간 우리 영웅을 능가하는 아 약한 영웅 배우가 또 배우를 한번 꿈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죠. 이제 배우를 꿈꿉니다. 명창이 또 배우를 꿈꾸기도 드라마, 하네요. 들어와. 네, 계속해서 추억의 봄 노래 2위 공개합니다. 절절한 보이스 때문에 눈물이 또르르르르 감성 폭발하는 BMK의 꽃피는 봄이 오면이 추억의 봄 노래 2위 차지했습니다. BMK의 꽃피는 봄이 오면이고요. 계속해서 요즘 봄 노래 2위 공개합니다. 대한민국 국힙 원탑이 인간 라일락으로 변신했습니다. 올라운더 아이유의 라일락이 요즘 봄 노래 2위 차지했어요. 아이유 라일락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뭐 벚꽃 막 만개하고 지금 막 꽃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앞서서도 우리가 뭐 향수, 꽃향기 이런 이야기 좀 했었는데 맞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꽃 향기 혹시 있어요? 어떤 뭐 약간 달콤한 단향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시원한 향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무슨 꽃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아 저는 얼마 전 몰랐는데 제 취향을 몰랐는데 향수를 만들면서 알게 됐어요. 저는 생화 있잖아요. 그냥 생화면 다 좋은 것 같아요. 막 들꽃처럼 막 그냥 막 핀 이런 꽃도 괜찮나요? 들꽃은 제 향을 안 맡아봐서. 근데 실제로 그냥 그 꽃시장에서 사온 그 꽃향 얘기하시는 거죠? 예예예. 그런 향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떤 꽃인지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지금 떠오르는 거는 완전 벚꽃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지금 네. 뭐 벚꽃이 만개했으니까 좀 즐겨주셔야 되겠네요. 여기 SBS 건물 앞에 맞아요. 또 길가에 안양천을 비롯해서 네 안양천에도 엄청 예쁘게 폈더라고요. 개나리랑 아, 네. 그리고 또 이제 여의도 쪽으로 페스티벌 한번 가시면 네. 네. 여의도 쪽에도 장난 아니에요. 윤중로 네. 가고 싶네요. 네네. 진짜 아, 봄바람 한번 아. 아, 들으면서 지나가야죠. 네. 우리끼리라도 거기. 한번 가면 안 돼요? 같이 간 사람이 없는데 생각 좀 해볼게요. 자, 1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먼저 추억의 봄 노래 1위 공개합니다. 이 노래 들리면 비로소 봄이 오는구나 싶습니다. 김현철의 봄이 와가 추억의 봄노래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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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차가운 눈꽃이 떨어지면 온기 머금은 꽃봉오리가 피어나죠. 방탄소년단표 힐링송 봄날이 요즘 봄노래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 축하, 축하. 봄날 들으면서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네. 재환씨 오랜만에 러브게임 찾아왔는데 네. 오늘 어떠셨습니까? 아 진짜 너무 뭔가 카페에서 두 분하고 대화하는 느낌 받았어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네, 진짜 커피 한잔하는 느낌이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우리는 선생님한테 강의 들은 느낌이었어요. 죄송해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완전 저희 학생들이 정말 잘 수업 태도 괜찮았죠? 아, 수업 태도 진짜 100점 만점에 120점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선생님?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아니요 이거를 선물 받았는데 네. 이 재환씨 싱글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작게 나와서 맞아요.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항상 네. 포토카드를 많이 모으는데 앨범에는 네. 뭐 두 장 정도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덟 네. 장씩 막 이렇게 정말 많이 들어가 있고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나중에 꼭 한번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우와. 그리고 뒤에 음악을 이 QR코드로 음악을 듣는데 들어봤는데 음질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이런 앨범 너무 네. 좋아요. 우와, 우와. 네. 아니 그 요즘 그 제가 이거를 갖고 다니잖아요. 네. 그래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무슨 오해요? 제가 비흡연자인데 아~ 혹시 흡연자인 줄 알고 네. 아 약간 꽉으로 예, 꽉 아니냐? 그렇네. 아,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네. 앨범이 아 오해를 네. 잘 푸셨네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예. 저는 아닙니다. 누가 담배가게 아가씨 불러서 그런 건지로 오해하시는데 저는 건데. 한 번도 대본 적이 없습니다. 맞아요. 네네. 명창이고 또 최고의 보컬인데 흡연 또 위험하죠. 예. 윈드 따랑에어로 마지막에 귀엽게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둘, 네. 셋. 윈드 사랑해요. 사랑해요. 재환 씨도 따랑해요. 네, 감사합니다. 따랑해요. 안녕. 안녕.